스피레이션입니다. 서로 역관계 있다고 보통 표현하는데 두 개의 숫자 X와 Y가 서로 반대 방향으로 변화한다면 그들의 관계는 inversely proportional 하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XY equal C인데 C는 상수라는 거죠. 제로가 아닌 상수. 그럴 때 X가 만약에 증가한다면 Y는 그만큼 내려가야 되겠죠. 상수가 유지되기 위해서. 그죠?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X1 곱하기 Y1이 C이고 그리고 이게 X1이 X2로 변화하게 되면 Y1은 Y2로 변화하는데 그때도 역시 C여야 된다는 거죠. 그 말은 무슨 말이냐니까 X1 times Y1 equal X2 times Y2 또는 X1 over X2 equal Y2 over Y1 되는 거죠. 기호에 좀 주의를 기울이셔야 됩니다. 요 녀석은 2가 밑에 있고 요 녀석은 1이 밑에 있죠. 요 식의 그죠? 자, 요것이 이제 inverse variation으로 얘기합니다. 예를 들어서 x가 이렇게 x와 y로 곱한 값이 20이다. 그리고 x값이 이렇게 점점점점 줄어들면은 그에 대응하여 y값은 점점점점 올라가게 되죠. 그러니까 요 녀석을 y를 한번 뒤집어 놓으면은 x와 같아지게 됩니다. 그걸 그래프로 표현하면 이렇게 되죠. 마이너스인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마이너스인 경우는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근데 재밌는 건 뭐냐니까 상당히 좋은 그래프죠. 어떤 그래프냐니까 도메인이 리얼 넘버 전체 집합이 되고 레인지 역시도 리얼 넘버 전체 집합이고 원투원의 관계입니다. 수평선을 껐을 때 교차되는 지점은 어디에 껐든 간에 하나밖에 없다는 거고 그리고 하나의 x값에 대응하는 y값은 반드시 하나밖에 없다는 거죠. 여기는 선생님 1에 대응하는 y값은 안 보이는데요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안 보이죠. 천장을 뚫고 올라가서 저기 구름점에 가면 1에 대응하는 것들이 딱 만나집니다. 구름까지도 안 가겠네요. 아파트 옥상 정도만 가면 만나집니다. 그럼 0에 근접한 데를 만나려면 대기권을 벗어나서 승천권에 진입했을 때쯤이면 만나지죠. 어쨌거나 만나는 건 어떤 x값에 대응하는 y값이 있다는 것은 사실이죠. 그 위치가 좀 멀리 있다는 것 뿐이죠. 여기도 땅으로 파고 내려가서 저기 어디에요? 멘털 뚫고 지구 핵에 도달할 때쯤이면 0에 거의 붙어 있는 상태에 도달하게 되겠죠. 자, 그렇게 해서 정리가 좀 되어 있습니다. 1번부터 5번까지 되어 있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상당히 재밌는 중요한 얘기니까. No vertical line intersects the graph in more than one point. So the relation is a function. 그죠? 수직으로 선을 딱 껐을 때 반드시 하나의 지점에서 만난다는 거죠. 그리고 꼭 만나야 됩니다. 반드시 하나의 꼭 하나의 지점에 만나죠. 그러니까 이것이 펑션의 정의에 됩니다. 부응되고 그리고 호라이즌털 라인을 껐더라도 수평으로 껐더라도 반드시 하나의 꼭 하나를 만나는 거죠. 그럼 선생님 0 바로 위에 눈에 보이지 않을 정도로 수평선을 그으면 언제 만나요? 이렇게 물어볼 수 있죠. 여기가 제주도다. 그러면 서울점에 가서 만나겠죠. 쭉 가면 반드시 만납니다. 거기가 서울점이든지 아니면 신의주나 어디 그 위로 저기 어디 뭐 블라디보스토크로 가든지 어쨌거나 만납니다. 자, 세 번째, This is a function from the set of non-zero real numbers to the set of non-zero real numbers. 즉, 도메인과 레인지가 1대1로 매칭한다는 거죠. The range is the set of non-zero real numbers. The function is onto. 따라서 onto function이죠. one to 일 뿐만 아니라 one to one입니다. 그래서, so if we interchange x and y, the function remains unchanged. The function is its own inverse. 우리가 지금 뭐예요? 지금 x와 y를 바꿔준단 말이에요. y equal 뭐뭐 x인데 그것을 바꿔서 x equal 뭐뭐 y 형식으로 바꿔준다 하더라도 그래프는 동일합니다. 똑같은 그래프가 나타나는 거죠. 이렇게 특이한 경우 이렇게 특이한 경우가 because 이렇게 되어있게 되면 xy equal 20 y equal x분의 20가 되고 x equal y분의 20가 되죠.
따라서 X와 Y의 위치를 바꿔준다 하더라도 식의 변화가 없습니다. 이런 종류의 펑션을 우리가 하이퍼볼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상당히 재밌죠? 그래서 읽어보았습니다. 자, 첫 번째를 보겠습니다. 삼각형 ABC와 삼각형 DEF가 equal. 그 면적이 동일합니다. The length of the base of triangle ABC. 밑변의 길이, ABC 삼각형 밑변의 길이가 DEF 삼각형의 밑변의 길이보다 4배입니다. 면적은 같은데, 면적은 같은데 이 삼각형이 이 삼각형보다 밑변의 길이가 무려 4배나 되네요. 그렇다면은 ABC 삼각형과 DEF 삼각형의 altitude, 높이의 비율은 어떻게 되나요? 하는 거죠. 일단 우리 여기서 모르는 비율을 살펴보자는 거잖아요. 삼각형의 면적은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죠. 그죠? 그러니까 이것은 이것입니다. 여기 나오니까 우리는 딱 바로 알겠죠. 아하, 이거는 inverse of barrier, bad inversely. 서로 반대 방향으로 변하는 거구나. 그래, 요 녀석의 밑변이 넓어지고, 그 요 녀석의 밑변이 좁아지고, 그러면은, 당연히 고도는 얘가, 얘보다 4배라고 한다면은, 고도는 얘가 얘의 4분의 1에 불과해야 되겠죠. 그죠? 바로 알 수 있잖아요. 밑변이, 얘의 밑변이 얘의 밑변의 4배라면은, 얘의 고도는 얘의 고도보다 4분의 1이 되어야지 이게 성립하죠. 그죠? 바로 알 수 있는데 이걸 식으로 풀어서 보면은 이렇게 풀 수가 있죠. 그래서 B1이 B2의 4배다. 그죠? 우리가 지금 구하려고 하는 것은 H1과 H2의 비율입니다. 그죠? 그러면 이제 B를 없애줘야 될 거 아니에요? B를 없애주는 방법이 B1, B2를 B2로 통일하는 겁니다. 통일해서 소거해버리는 거죠. 둘 다. 그러면은 H1이 끌어 1 over 4 H2가 되죠. 그죠? 식으로 이렇게 전개한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그림을 그려봐야 되려나요? 그림을 보려면 그리면 좋긴 하겠는데, 그러니까 ABC 삼각형은 어떻게 생겼느냐 하니까 요렇게 생겼습니다. 납작한 삼각형이고, DEF 삼각형은 뾰족한 삼각형이죠. 면적은 둘이 똑같습니다. 그죠? 밑변의 길이가 얘가 얘의 4분의 1에 불과한 대신에 높이는 얘보다 4배가 높아져야 되겠죠. 자, 두 번째 예제입니다. 미시즈 브로만 여사 아주머니는 빵집에서 가족을 위한 쿠키를 3달러치를 사요. 그런데 쿠키 가격이 10센트씩 올라가면은 아주머니가 사시는 쿠키의 개수는 한 개씩 줄어들어요. 그러면은 지금 줄어든다. 그러면은 지금 몇 개를 얼마에 사고 있나요? 라고 하는 거죠. 몇 개를 얼마에 사고 있느냐는 거죠. 여기서 식을 바로 도출하면 되겠죠. 이걸 이제 수학식으로 도출하면 됩니다. 이것만 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가 있죠? 그러니까 3.0은 number of cookie 곱하기 the price of each cookie. 그죠? 프라이스, 여기다가 요 price of a cookie를 곱해준 값이 3.0이잖아요. number of cookie를 n이라고 그러고 price of cookie를 p라고 한다면 np equal 3달러가 되는 거죠. 그죠? 하나의 식이 나왔습니다. 하나의 식이 나왔고 이제 두 번째 식은 뭐냐니까 가격이 10센트 올라간다. 그러니까 P 더하기 10센트. 그죠? 곱하기 number N-1 equal 역시 또 3달러가 되죠. 그죠? 식이 두 개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 문장에서 수학식이 두 개가 도출됩니다. 변수가 우리가 모르는 것이 N과 P 두 개고 식이 두 개가 도출되었으니까 바로 풀면 되죠. 대입시켰어. 그죠? 우리 많이 했던 거잖아요. 일단 영어 문장을 수학적인 문장으로 바꾸기만 하면 문제는 90% 해결되는 거죠. 뭐 오리지널 프라이스 오브 쿠키, 원래의 쿠키 가격
그리고 원래 몇 개 그녀가 샀는지, 그리고 오른 쿠키의 가격, 그리고 오른 뒤에 몇 개를 샀는지, 이렇게 말이 나와 있는데, 이거는 적절한 표현이 아닙니다. 이 부분은 맞는 말이 아니에요. 옳은 문장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되는 얘기죠. 왜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되는지는 우리 논리학 수업 있죠? 그죠? 논리학 수업 있죠? 논리학 수업을 다 들으셨으면은 이게 말이 안 된다. 이런 걸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일단 문제부터 풀어보겠습니다. 어쨌거나. 자, 그러니까 쿠키 가격이 그냥 P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오리지널 이런 말보다 빼버리세요. 오리지널이고 뭐이 문장은 없다고 생각해버리세요. 그냥 몇 개의 가격을 몇 개의 쿠키를 얼마에 사느냐라는 공식만 나와주면 되는 거니까. 즉, 쿠키의 가격이 P, 그리고 쿠키의 개수가 N이면은 이것을 X1, XY1, 그죠? 그리고 X2, Y2는 쿠키의 가격이 10센트 올라갔을 때 n의 값이 n-1로 바뀐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p 곱하기 n도 3달러고 p 플러스 10 곱하기 n-1도 3달러란 말이죠. 식이 두 개가 변수도 두 개, 식도 두 개잖아요. 그래서 바로 풀 수가 있죠. 바로. 그런데 여기서는 좀 복잡하게 풀고 있는데 뭐 어쨌거나 같이 한번 보죠. x1, y1은 x2, y2. 즉, 요것은 우리가 이 관계가 서로 인버스, 서로 반대 방향으로 배리 변하는 거구나 바로 알수 있죠. 그리고 요런 식이 또 하나 있죠. 요런 식도 있고, 그리고 또 PN 이퀄은 3달러라고 하는 것도 있으면 좋은데 그건 지금 없네요. 이걸 풀어주면은 이렇게 되고, 따라서 P는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죠. PN 여기도 나와 있네. PN이 300이고 P는 10n-10이니까 삽입하면 되죠. 여기다 끼워넣으면 되잖아요. 그죠? 그럼 끼워넣으면 바로 답이 나오게 될 텐데, 여긴 이렇게 끼워넣네요. 끼워넣어서 그렇게 하니까 이런 식이 도출됐습니다. 이게 참이 되는 n 값을 구하면 되죠. 그때 n은 6 아니면 마이너스 5. 그런데 개수가 마이너스 개수는 있을 수 없으니까 6입니다. 따라서 p는 집어넣으면 p는 50이죠. 그죠? 그러니까 a는 6이고 p는 50인 상황에서 이제 가격이 10달러 올라가게 되면은 a는 5가 되고, 거기서 또 10달러가 올라가게 되면은 10센트가 올라가게 되면은 또 a는 4로 내려가고, 거기서 또 가격이 또 10센트가 올라가게 되면은 여기 70센트가 되면은 a는 4가 되고, 80센트가 되면은 3이 되고, 이렇게 역관계가 되는 거죠. 이해되시죠? 자, 연습 문제입니다. 지금까지 공부했던 내용을 기초로 해서 연습 문제들을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굉장히 재밌죠? 수학이 이렇게 재미가 있어요.